기도는 꼭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유튜브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건강 지켜주셔서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들과 함께하게 하시고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며 함께 배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의 부름 같이 해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우리 인사할까요? 뵙고 없어?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뒤에 있는 선생님들 보고도 짠! 안녕하세요. 인사. 우리 앞에 보고 예배의 부름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멋진 목소리로 시작! 3대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아멘! 교동문 선생님이 검정색 글씨 읽을게요. 우리 어린이들은요? 빨간색! 그렇지.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 모두 일어서 주세요.
시작할게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정성껏 헌금을 준비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향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유치부 친구들의 키와 믿음이 자라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향기를 전하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축복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옷은 그대로 사도신으로 할게요. 두 손 나 그는 성령으로 인해
오늘은 이민영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지 못한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으로 모든 아이들의 마음과 귀가 열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도 함께 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친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좀 무슨 인사를 작게 했는데 한 번 더 크게 해볼까?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와, 목소리 진짜 크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즐겁게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네. 안 보는 사이에 한 주 동안 우리 친구들의 키가 조금 더 자란 것 같아. 조금 더 멋있어진 친구도 있고 머리를 한 친구도 있고 새롭게 안경을 쓰고 온 친구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친구들이 잘 지내다가 온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기억해볼까? 어떤 말씀을 들었더라? 어떤 말씀을 들었더라? 잠깐 생각해보고. 이제 생각난 것 같은데? 자, 생각났는데요. 생각났어? 그러면은 네. 따라해볼게. 네. 첫 번째 문제. 다섯 살만 맞춰요. 다섯 살 흔들어보세요. 오늘 다섯 살이 세 명이나 있네? 지성이까지. 그치? 자, 옳지. 손 내리세요. 다섯 살만 맞출 수 있는 첫 번째 문제를 내겠습니다. 오잉? 나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오잉? 우리 형님들은 답을 알아도 말해주지 마요. 알았죠? 우리 다섯 살 스스로 힘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아.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열심히 열심히 전하시고 갑자기 내가 하늘나라로 가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보내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나라로 어떻게 가셨어요?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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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분을 보내주셨어. 누군지 맞추는 건데 다섯 살만 맞출 수 있어요. 다섯 살만? 여섯 살, 일곱 살? 다섯 살 맞출 수 있게 조용히 해주세요. 한번 손들어 볼게. 하나, 둘, 셋. 상태기. 상태 앉은 자리도 맞춰볼까? 누굴 보내주신다 그랬지? 기억나?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이분을 보내주시겠다고. 기억났어? 기억났나요? 자, 다른 친구 맞춰볼게. 손 내리세요. 일단 손 내리세요. 하나, 둘, 셋. 지성이. 지성이 정답. 그런데 옆에서 누나들이 너무 알려주는 게 보였어요. 그럼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다음 주부터는 그런 친구한테는 안 시킬 거니까 누나들이 조심해야 돼, 알았지? 도와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섯 살도 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너무 잘했어요. 오늘은 맛있는 초콜릿 한번씩다 지금 받아줘. 초콜릿이 다 지성이가 좋아하는 거. 자, 만지작거리지 말고 바닥에 딱 내려놓고 예배 예쁘게 드리세요. 자, 정답은요 성령님이었어요. 나현이랑 한승이도 아쉽게 못 맞췄지만 그래도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났을 거야. 자, 그러면은 따라해볼게.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여섯 살만 맞춰요. 여섯 살만 맞춰요. 자, 여섯 살만 맞출 수 있는 퀴즈 나갑니다.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누굴 보내주셨다고? 성령님. 성령님을 보내주셨어. 강한 바람 같은 이런 소리가 확 들리고 바람이 불더니 제자들 머리 위로 줄과 꽃이 이렇게 딱 생겼어. 그리고 성령님이 오셨어요. 진짜 불이에요. 진짜 불 같지? 자,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신기한 일이 생겼대. 어떤 일이 생겼는지 한번 볼까? 자, 이때는요 이스라엘의 아주 아주 큰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많이 와 있었는데
제자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는 소리를 딱 듣고 지나가던 외국인들이 어머나 깜짝이야 하고 깜짝 놀랐대. 근데 왜 깜짝 놀랐을까가 문제야. 제자들이 무슨 말을 했길래? 무슨 말을 했길래? 자, 여섯 세만 맞힐 수 있어요. 맞춰볼게요. 하나, 둘, 셋! 동전 하나 뜯는 거 아니지? 원유! 다른 나라 말을. 정답입니다! 박수! 와, 정답이 뭐였어요? 다른 나라의 말을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제자들이 가보지 않은 나라의 말을 막 하기 시작해.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을 했어요. 오히려 너무 대단하다. 잘했어.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7살만 맞춰요. 자, 7살만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짜잔.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대요. 맨 처음에 교회가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시작되었대요. 자, 그런데 이 처음 교회에서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했을까를 한번 기억해보세요. 이게 바로 문제였어. 자, 한번 맞춰보자. 여러 가지 있었는데 하나, 둘, 셋! 가유리! 사랑하고 축복하고 자기 음식 나눠주고 오, 맞았어, 맞았어. 정답이에요. 이 중에 정답이 있었어. 박수! 예배도 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서로 나눴어요. 정답입니다. 다행히도 맞아가세요.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에도 말씀에 집중을 정말 잘했다는 것이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들은 말씀도 친구들이 잘 집중해야겠죠? 집중할 수 있나요? 네. 두 가지 대답이 들리는데 할 수 있나요? 그러면은 내 선생님이 편해요? 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할 거예요. 알았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와, 좋았어. 한번 그러면은 그 방금 들었던 그 큰 목소리로 제목을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성령님과 함께한 처음 교회 사람들!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도사님 따라서 천천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아멘. 아멘. 잘했어요. 자, 말씀 구호를 외치는 시간이에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자신있게 외칠 수 있는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야, 우리 친구들 다 나오는 것 같은데? 와. 칭찬을 나와, 칭찬을 나와. 앞으로 빠짐없이 다 나왔어. 와, 멋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 사진을 예쁘게 좀 남겨주세요. 자, 우리 얼굴 잘 보이게 서로서로 앞뒤로 앞뒤로 조금씩 벌려주세요. 간격을. 한 명이 앞으로 가고, 한 명이 뒤로 가고. 옳지, 옳지. 옳지, 그렇게 잘했어요. 이제 다 보이는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잠깐만. 그렇지. 자, 우리 구호 준비하면 엄청 큰 소리로 하는 거야. 구호 준비! 야! 야! 구호 시작!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 성령! 잘했어요, 박수! 자, 여기서 우리 비타민 하나씩 받아가세요, 친구들. 비타민. 들어서 비타민 하나씩 받아가세요. 와, 친구들. 오늘도 말씀과 힘차게 같이 외쳐줘서 고마워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 너무 멋있어. 자, 지금 받은 비타민과 퀴즈 마치고 받은 간식은 가방 안에 안 보이게 쏙 넣어주면 더 좋고요. 손으로 만지면 전도사님이 다 뺏어갈 거야. 비타민도 초콜릿도 다 뺏어갈 거야. 손으로 만지면. 내가 좋아하는 거거든. 안 보이게, 안 보이게. 보이더라도 만지지 않게. 옳지. 자, 이제 다시 앞에 보고 우리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한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친구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단어가 등장할 거예요. 한번 글씨가 짠 나오면은 무슨 글자인지 같이 읽어주세요.
무슨 글자가 나왔어요? 칭찬. 따라해볼게요. 칭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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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칭찬은 뭐예요? 잘은 잘해서 엄마 아빠한테 칭찬받은 칭찬하는 거 맞아. 엄마 아빠한테 한 번씩 받아봤지 친구들. 그랬어요. 칭찬할 때 칭찬 쓰고 되는데. 그랬어요. 맞아. 칭찬이라고 했을 때 전도사님이 또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어려운 책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어요.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함.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다 아는 말이야. 그쵸? 근데 우리 부모님한테 칭찬 받아본 친구 있어요? 손 들어볼까? 칭찬 받아봤어요. 저 칭찬 받아봤어요. 저 칭찬 받아봤어요. 와,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칭찬 받아봤구나. 잘했어. 자, 손 내리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 칭찬 받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자, 여기 무슨 그림이 있네? 잘 먹고 있는 친구. 친구가 도넛을 먹고 있는데 엄마가 외출하시기 전에 맛있는 도넛을 간식으로 챙겨주셨어. 그런데 그냥 맛있게 먹어라가 아니라 동생이랑 사이좋게 나눠 먹어 하고 이야기를 하고 가셨어.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엄마가 칭찬해 주실까? 동생이랑 같이 나눠. 맞아. 엄마 말대로 동생이랑 같이 사이좋게 나눠 먹었을 때 그리고 엄마가 언니, 칭찬해 주시죠. 그리고 언니 오빠가 동생이랑 나눠 먹으라고 할 때 꼭 나눠 먹으면 칭찬받아요. 맞아요. 이럴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이냐면 장난감이 이렇게 많아. 유치원에 갔는데 이렇게 장난감이 엄청 많았어. 자, 근데 놀이 시간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됐는데 선생님이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놀아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같이 놀며 칭찬을 받을 맞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혼자 놀면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요. 아니요,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자, 그럼 또 어떤 상황이 있을까? 생각해볼까? 여기는 유치원 버스예요. 유치원 버스 타본 친구도 있고 안 타본 사람도 있는데 유치원 버스를 탔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잘한 일일까? 그 안전벨트 안... 맞아요. 손을 바깥으로 내밀지 않고 그리고 또 안전벨트 다 내고 그 다음에 잘 이끌어야 돼. 옳지. 그런 상황일 때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노예도 많이 돌리지 마요. 그렇구나. 자, 또 이런 상황이 있어요. 맛있는 식사 시간. 이럴 때 우리가 식사 시간에 언제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아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인사하고 또 맛있게 음식이 꼭꼭 씹어서 맛있게 먹고. 맞아요. 그리고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멋지게 꼭꼭 씹어서 밥 먹는 모습을 보였을 때 선생님이 또 칭찬해 주실 때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저 길 건널 때 친구들 이거 먹자. 길 건널 때 초록 돌릴 때 손도 이거 봐야 돼. 맞아요. 그렇게 손도 이거 한쪽도 보고 가야 돼. 맞아요. 맞아요. 파란불이 초록불에 건너요 이랬을 때 우리가 또 칭찬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요. 맞아요.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많은데 그럼 마지막으로 생각해볼까?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일까? 예배 시간에 친구들이 그래 맞아요.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 수 있어요 우리? 자세히 듣고 예배 잘하면 칭찬받을 수 있어요. 맞아요. 말씀도 자세히 듣고 예배 잘 들으면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유치부 친구들 지금 보니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보니까 모두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쁘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아까 보니까 율동도 엄청 열심히 따라요 친구들. 뒷모습 보니까 신나게 열심히 따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자, 그런데 오늘 들을 하나님의 말씀에는 처음 교회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대요. 왜 칭찬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마지막에 퀴즈 낼 거니까 친구들 집중해서 말씀 잘 들어요. 왜 칭찬을 받았는지 질문할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한 처음 교회 사람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처음 교회가 시작됐을 때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대요. 친구들 복음이 뭘까? 몰라. 복음이 뭘까? 하나님 알려주는 거. 복음이 뭐냐면은요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기쁜 소식. 한번 더.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냐면요 복음이
이것이 때문이에요. 자, 전도사님 입맞을게.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는 것. 복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래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 소식을 알려주는 게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이에요. 자, 그럼 친구들, 복음이 네 글자로 뭐라고요? 기쁜 소식. 맞아. 복음이 네 글자로 뭐라고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래요. 자, 그러면 기쁜 소식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복음. 복음. 따라해볼게요.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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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이 네 글자로 뭐라고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 그렇지. 기쁜 소식이 두 글자로 뭐라고요? 복음. 이렇게 왔다 갔다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대요. 한번 그 현장으로 가볼까요? 짜잔. 제자들은요,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잊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기쁜 소식을 들으세요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뭘 전했어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이야. 이런 소식이 있단 말이야? 하고 궁금한 게 생겼어요. 저 그런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제자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네, 저희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지금. 맨 처음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고 나서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살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볼까? 처음 교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볼까? 짜잔! 한번 살펴볼게요. 짜잔! 여기 제가 옷을 가져왔어요. 제가 옷을 나눠드릴 테니까 이 옷 입으세요 하고 자신이 가진 옷을 물건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저에게 있는 이 그릇을 나눌게요. 이 그릇 사용하세요 하고 서로서로의 물건을 나누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 제가 오늘 집에서 빵을 구웠어요. 이 빵 정말 맛있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음식도 나누었대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과일을 땄어요. 이 과일 나눠드릴 테니 한번 드셔보세요. 아주 달고 맛있어요. 이렇게 서로 뭘 나누기 시작했어? 음식도 나누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사람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처음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짜잔! 이게 뭐야, 친구들? 그림 뭐예요? 이거? 이게 뭐예요? 친구들, 이렇게 해볼래? 엄지 쫙 해볼래? 이거 옳지, 잘했어. 나 이거를 우리는 칭찬이라고 표현할게요. 이게 뭐라고요? 칭찬! 엄지를 쫙 들고 칭찬하기 시작했어. 짜잔! 그리고 또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우와, 처음 교회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네요. 칭찬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칭찬했냐면은 처음 교회 사람들은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서로 나눌 줄 아네요. 뭐 칭찬했어요. 저도 처음 교회 사람들처럼 서로 나누고 살아갈래요. 이렇게 칭찬했대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는 처음 교회 아니에요.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고 예배해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찬양도 하고요. 또 맛있는 것도 서로 나누고 서로 도와주고 있어요. 이런 처음 교회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또 뭐라, 어떻게 했어? 엄지를 척 들고 어떻게 했을까? 칭찬했어요. 와, 처음 교회 사람들 좀 봐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네요. 또 칭찬하고 또 칭찬
칭찬하고 또 칭찬하고 또 칭찬했어요.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교회가 처음 교회였어요. 자, 이렇게 처음 교회 사람들의 멋진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대요. 자, 그럼 우리 유치부 친구들, 아까 유치부 친구들의 예배 태도가 어떻다고 그랬어? 전사님이? 좋다고 했어. 아까 유치부 친구들한테 전사님이 어떻게 했어? 칭찬했지? 칭찬했지? 자, 그러면은 우리 유치부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이렇게 할까? 친구들이 보세요.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맞아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좋겠지. 맞아요. 이렇게 하면 칭찬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칭찬이 아니에요. 안 돼. 이렇게 하면 칭찬이에요. 친구들도 칭찬받는 처음교회 사람들처럼 멋지게 예배하는 친구들이요. 자, 그럼 여기서 아까 질문한다 그랬지? 질문한다 그랬어. 짜잔. 처음교회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칭찬받았나요? 이게 질문이야. 이 무엇 때문에 칭찬받았나요? 이게 질문이야. 친구들 상품을 준비해놨어요. 같이 보여준다는 거죠. 만지면은 전도사님 뺏어간다고 했죠, 지상아. 네, 자. 여기 질문이 있어요. 처음 교회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칭찬을 많이 많이 받았나요? 한번 기억해보자, 오늘 말씀을. 자,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다현이! 사무소로도 안 와. 그치, 또 뭐 있었지? 교회 안에서 또 어떻게 했었지? 물건을 나누고 또? 그리고 나누는 거 말고 또 있었는데 같이 모여서 뭐라고? 예배드렸어요. 맞아. 우리 친구들 기억을 잘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받았던 초콜릿이 또 있지. 다현이 받으세요. 아까 말씀 시작할 때 전사님이 질문한다 그랬었지. 너무너무 기억을 잘했어.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서로 나눴어요. 그리고 같이 예배했어요. 이런 답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처음 교회 사람들은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전하며 살았대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한 개만 더 질문할게. 맨 처음 시작할 때 제자들이 이것을 전했어요 라고 했는데 이것이 두 글자라도 얘기할 수 있었고 네 글자라도 얘기할 수 있었어. 이 두 개 다 얘기할 수 있는 친구한테 마지막 남은 초콜릿을 주겠습니다. 자, 한번 기억해보고 하나, 둘, 셋! 누가 먼저 했나? 못 봤네. 다시 손 내리고 한 번 더 해볼게. 하나, 둘, 셋! 삼진이! 기쁜 소식이랑 그리고 나쁜 소식. 두 글자로? 복음! 정답입니다! 와, 역시 우리 일곱째 상품이다, 방금. 와, 똑똑하게 잘 대답했어. 친구들 뭘 전했다 그랬지? 기쁜 소식! 두 글자로는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 이렇게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처음교회 이야기를 들었어.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친구들? 우리를 다도 같이 외칠게. 준비! 시작! 우리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해요. 한 번 더 시작!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해요. 아멘. 이렇게 처음교회 사람들처럼 칭찬받으며 살아가는 유치부 친구들이 되게 사랑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친구들, 기도 손! 기도 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처음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길래 칭찬을 많이 받으며 살아갔는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처음 교회 사람들처럼 함께 모여 서로 사랑을 나누고 예배하는 유치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님만 따라갈래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눈 꼭! 드렸었지요. 그래서 가정예배에 참여했던 이 어린이들 아직 한 주차가 더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참여했던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고 또 오늘 마지막으로 또 참여하게 되는 어린이들 인증샷 보내주면 다음 주에 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을 전해줄게요. 이 선물은 뭐예요?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같이 인사하러 들어갈 거야. 기다리세요. 그런데 상대가 들어와.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여섯 명 친구들.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에 참여했던 여섯 명의 어린이들에게 박수를 쳐주세요. 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게 똑같은 것 같아. 그러면 이제는 같이 생일 축하를 할 건데요. 5월 달에 생일인 어린이들은. 5월에는 생일인 어린이들이 3명이 있대요. 3명 친구 누구누구인지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3명 친구의 담임선생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주와 김보석, 박서희, 세 친구예요. 그래서 한주와 김보석 어린이는 여기 계신 이유진 선생님, 담임선생님이시고 또 박서희 어린이는 한주 선생님 담임선생님이시죠. 네, 이렇게 담임선생님 두 분이 케이크를 들고 같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더 크게 노래 불러줘야 이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이 더 기쁘게 축하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같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 노래 들으니까 같이 신나죠, 친구들? 네. 우리 생일 맞은 세 명의 친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 손, 기도 눈. 보내주신 세 명의 친구를 생일 축하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5월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아와 보석이의 그리고 서희의 생일을 함께 기쁜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디에 있던지 또한 집에서도 영상으로 예배 잘 드리며 건강하고 씩씩한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축하해 주자. 시작! 축하해!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이제는 이야기 할머니를 부르는 시간이에요. 이야기 할머니. 자, 그런데 우리 이야기 할머니가 나오시기 전에 우리 받은 선물이랑 간식들은 안 보이는